오, 감자가 벌써 썩어 가네. 부모님이 보내주신 감자인데. 맞아, 감자가 금방 썩어. 버리면 안 되는데. 금방 싹트고. 빨리 처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란하고. 손가락에 살쪘나? 손가락에 살쪘나? 부모님이 보내주신 감자. 감자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야지. 아~ 방구 냄새. 방구 냄새. 아, 뭐야. 오. 저걸 뭐, 바로 뭐, 삶아요? 말도 안 돼, 이걸 삶는다고요? 물 안 넣잖아요. 물보다 달걀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대용량은? 빠른 손. 나 빠르지? 뭐 하는 거야, 입에? 저 입꼬리 왜 올리는 거야? 입꼬리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처지더라고요. 이렇게 이경규 쌤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입, 약간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잡아주는 몇 개만 줘봐봐요. 저 핑크색 있으니까 하나 갖다 드릴게요. 당량이 없어요. 아, 저렇게 올라가요? 저 왜 올라가요? 올라갔어, 올라갔어. 우와. 좀 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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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더해, 뭘? 선생님 멘보샵 못 썼다고 안 갖고 왔다고 뭐라 하셨으니까 영자 언니 그리고 이경규 선생님. 어, 우리 주는 거야? 동생. 어, 우리 주는 거야? 이정은 씨, 신사회 분들. 그 집에 있는. 어, 어, 나도 챙겨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니까. 해주고 다 나눠줘야지. 이런 건 자주 조금 조금씩 못하니까. 조금 조금씩 못하니까. 그렇죠? 뭐 하나 만들면, 어우.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와. 우와. 다 하자, 다. 이게 정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건 김장 담그듯이 해야 돼. 김장하듯이. 아니, 그거보다 업체지. 우와. 형님 지금 부족한 거나? 아니, 어쩌니까. 손이 진짜. 아, 껍질까지 이게. 빨라, 빨라. 조금만 넣던데 이게 한 숟가락이면 끝나. 아니, 잠깐만. 누구 잡으려고 그러나? 저거 안 넘칩니까? 청양고추. 근데 항상 약간 청양고추를 넣으면 상큼한 맛이 나요. 매운맛을 추가해야지. 좀 더 넣어야 돼. 좀 더 넣어야 돼. 응? 양동이를. 군부대 가면 취사반이 저런 그림이에요. 취사반. 취사반이 네, 네, 군부대 가면 대량으로 저렇게 해요. 누가 이, 누가 잔치상이지 이게. 야, 비벼까기. 어, 금방 까네. 아우, 잘한다. 야, 세 판. 계란은.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손으로 하는 거? 아, 저거 힘들 텐데. 맞다. 맞아. 어디서 봤는데? 양파망으로 계란 으깬다고. 양파망으로?
이거 봤어 봤어.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일단. 아 대박. 오. 아 싫어. 오, 너무 예뻤지. 안 예뻐. 대박. 오. 오. 너무 고급진. 뭐래야. 진짜 너무 맞아. 이게 뭐 서른 몇 살이야. 맞아. 이게 이유리 스타일이죠. 없어. 고구리 생각나지. 이게 제일 낫죠. 이것도 뚱이기로 손 들어가. 와. 이거는 좀 많으니까 조금만 통 고추 다 부어. 다 부어. 아 장난 아니다. 신맛이지. 김장 버섯 또 시작한다. 아니 그냥 못할 것 같은데 해내. 이거 뭐 몇인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몇인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44인분은 되네. 4인분. 야, 누가 가정에서 저런 마요네즈를 써. 진짜 마요네즈도 영업용이야. 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 맛은 있겠다, 근데. 없다, 당짜. 하나 내 거, 우리 거. 하나 내 거. 스튜디오 가져갈 거. 아, 근데 솔직히 저 한 3일 안에 먹어야 되잖아, 2, 3일. 이거 나무만 갖고 오려고 했는데 벌써 그 전에 끝나가지고. 아, 왜 얘기를 한 거예요? 뭐야? 나도 먹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갖고 와도 기분 나빠, 지금 안 갖고 오니까 더 기분 나빠. 준다고 했다, 안 주는 게 더 나빠.